내년 봄쯤으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건데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우선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건지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네, 대전시가 지난달 30일 중대본에 보낸 공문을 보면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며 마스크는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실내 전체인 마스크 의무화를 병의원 그리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제외하곤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서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방역당국의 입장을 보면 자기들의 결정이 있어야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한 건데 만약에 대전시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법적 근거로 재난법 제15조를 들었는데요. 법에는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지자체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를 시작으로 마스크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면 시행 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방역당국은 1, 2차 토론회 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고 오는 15일에 그 첫 번째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